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의 삼장직입니다. 금년에는 벌써 12월 중순인데도 식고리 수리를 한번 제대로 사냥하는 장면을 제대로 찍어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금년에는 원주 지역이 사냥 하는데 순환 허가 지역이라서 엽사들이 총을 갖고 댕기면서 총을 빵빵 쏴야 되니까 총소리만 나면 오리들이 모여있다가 전부 다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식고리 수리도 잡아먹을 게 없으니까 먹이가 부족한 상태죠. 겉바닥에 물고기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얘들이 상당히 예민해 있어가지고 사냥하는 장면을 약 300m 아고저 교차로 교차점에서 로터리에서 오른쪽 1시 방향입니다.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입니다. 금년 5월달부터 10월 중순까지 재밌게 촬영하던 물총새가 상당히 그립습니다. 물총새는 좌우지간에 잠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가지고서 새끼 먹이고 암컷 먹이고 물총새가 멋져 보여서 해마다 그걸 찍고 있는데 내년에 더 멋지게 찍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금년에는 식고리 수리가 협조를 잘 안 하는 바람에 작년 겨울에는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했는데 올해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해 좋은 사진 찍을 수 있을런지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아무튼 내년 봄에 약 700m 아고산교차로 교차점에서 꾸저 면사무소 7봉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